자, 18번 문장. 자, 이런 형태를 잘 보세요. 이건 블랭크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A하고 B가 두 개 나왔지? 자, A하고 B가 두 개 나온 것은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세요. 알겠죠? A의 답은 아래가 있어요. 자, B의 답은 어디가 있다? 위에가 있어. 알겠니? 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자, 나중에 해석을 할 테니까 봅시다. 이것은 It is blank to give reliable general rule. 그랬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나왔지. 이게 가짜 주어고 이게 진짜 주어니? 자, 우리가 의존할 만한 일반적인 룰을 준다는 것은 뭐가 된다? 자, 그러면 B 문장을 읽어봤어요. B 문장. 동물의 결과, 동물 테스트의 결과는 어떻게? Misreading. 그리고 비용이 든다. 자, 위험한 오해를 살 수 있고요. 비용이 든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이 나왔죠? 됐어요? 그냥 부정적인 말 찾으세요. 뭐 있어요? 1번, reasonable이죠. reasonable 뭐가 있어? 이유가 있는이지.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지. 자, unrealistic, 현실과 다르다는 거죠. 자, logical, invalid. 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reasonable은 하나는 아니겠네. 됐지? 반대말이니까. 밑에 보니까 어떻게 이것은 뭐였어요? dangerous, danger하고 어떻게, 위험한 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든다는 거니까 부정이죠? 부정을 찾았어. 됐어.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포인트를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이 있죠? B번째는 첫 번째 문장 읽었으니까 나중 걸 읽어보면 되는 거지. 됐지? 이런 것은, 자, 첫 번째 문장, 이런 것은 종종, 자, 어떻게 증명됩니다. 뭐, 첫 번째 시도 이후에, 자, 이런 타켓 스페이스에서, 뭔가 목표물에서의 첫 번째 시도 후에 증명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 안 그러니? 이건 뭐야? 목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서 목표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봐요. 없네요. 자, 근데, 자, 2번을 보니까, 2번을 봐서 보니까, unrealistic reliance가 나왔죠. uncritical. 자, 무비판적인 의존이죠. 봐, 잘 읽어봐. 첫 번째 시도 후에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지. 증명이라는 것은 뭐야?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증명이 되려면, 어떻게? 비판을 하면은 어떻게? 비판적인 게 되는데, 무비판적인 결과죠. 동물 테스트에 무비판적인 결과는 나쁘게 된다는 거지. 만약에 비판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오겠죠. 두 개 연관성이 그렇다는 거야. 됐어요? 나는 이것만 보고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해석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을 알고 내용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그것은 블랭크다 이거지. 자, 우리가 의존할 만한 일반적인 규칙을 주는 것은 어떻게? 불가능하다겠죠? 불가능하다. 뭐에 대해서? 자,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몰라. 그죠? 외삽. 외삽이라는 단어 모르죠? 자, 뒤에 설명이 됐어요. 한 종류의 종류를 다른 종류까지. 자, 옛날에 과거에 이거 해보니까 어떻게 고래한테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좋았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종류한테도 어떻게 연관을 시키는 게 엑스트라폴레이션이야. 알겠어요?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까지의 엑스트라폴레이션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지? 고래한테 했다고 해서 이게 걔한테도 맞을 거라는 이런 타당성으로서 우리가 뭐야? 뭔가 규칙을 삼는 것은 뭐다? 말도 안 된다 이 말이겠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논리적인지, 자, 합리적인지, 불가능한지, 자, 현실적이지 않는지, 논리적인지를 찾아보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것이 뭡니까? 자, 외압에 대한 타당성들은 종종 증명됩니다.
단지 증명된다는 거예요. 온리에다 동그라미. 단지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만요? 자, 첫 시도 후에. 첫 시도 후에 어디다가 타켓 스페이스죠. 목표물이 정해진 종이야. 근데 이 목표물은 뭐야? 인간한테 적용된 후에나야 이게 어떻게 옳다라는 거지. 됐지? 고래한테 고래한테 보니까 이거 괜찮았어. 어떻게? 저기한테 해봤어. 개한테 해보니까 괜찮았어. 쥐한테도 해봤어요. 이거 다 좋네. 이 약이.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얘가 시름시름할 때 고래한테 넣어보니까 좋았어. 개한테도 넣어봤어. 쥐한테 넣어보니까 다 좋지. 그럼 이건 사람한테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규칙을 가진 것은 어떻게 뭐 블랭크다 이거지. 그러면서 설명이 나왔어요. 됐어요? 설명이 나오니까 뭐야? 이것은 단지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타켓 스페시스 이후에, 인간한테 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거야. 됐어요? 해석에 대한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래. 그래서 extrapolation from the animals 자 모델, 동물 모델을 사용한 이런 추정들은요 항상 어떻게 remain matter of the hindsight. 자 matter of hindsight는 보이지 않는 측면의 문제니까 뒤늦은 후회겠죠. 후회를 가지고 온다. 자 여기 문장을 보고 후회를 가지고 온다니까 이 문장에서도 뭐 찾을 수 있겠죠. 안 좋은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라는 문장 뭐야? impossible. 됐어요? 자, 그래서 result of animal test, 동물 테스트에 보니까 무비판적인 의존이죠. 자, 동물 테스트에 뭔가는 동물의 테스트는 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비용이 든다 이거지. 건강과 삶에 있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여기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나쁜 말이 나오겠어? 나쁜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다? 비판하지 않고 의존하는 거죠? 평가하지 않고 의존하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봐봐. 일반적인 규칙을 주는 것은 뭐하다? 이 문장이 어디 나왔어요? 잘못됐다라는 문장이 나왔죠? 됐지? 그러면 동물 테스트에 이런 뭔가가 잘못됐다 이거지? 왜? 자, 앞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시도는 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한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데 인간한테 적용이 안 되고 뭐야? 동물 테스트만 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어디서 찾아요? 아래에서 찾고요. 이 문장은 어디서 찾아요? 위에서 비교해보면 될 수 있는 문장이란 말이야. 읽어보고. 이해되니?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앞뒤 문장에 조화를 맞춰보면서 풀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어? 자, 이런 문장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으셔야 돼. 됐죠?